머리 안 들어가. 가져갈 거 없어요? 한 번 가져. 일품 있어요. 갑니다. 구독 좋아요. 아싸. 또 통제 단차 대형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차가 출동해서 현장 대응하는 차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론으로 띄우면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오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이 안에서 작전 회의도. 이랑 지휘관 대리로 모여서 회의하는 거. 네네. 자 우리 긴급구조 대원분들.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딱 맞습니다. 좋아요. 저기로 다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위에도 이 차에도 달려있어요. 아,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1월달 나와가지고 정부 화이팅! 다시 한번 칩시오. 아싸! 정부 화이팅! 얼굴 포장 나오면은 잘했어. 맞아요. 비싼 거예요. 맞아야 돼. 한번 맞아도 될까요? 살짝 맞아야 되네. 손가락 끝만. 그렇죠. 연봉보다 받고. 예예. 이게 아닙니다. 경계구역 설정 및 제독소 설치. 여기 특급 팀장.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특수구조대원. 손 한번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산하고 왔을 때는 항상 그늘 침대 같은 경우는 살얼음이 있다고 가정하고 위에서 등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인들이 많으세요? 되게 많습니다. 네. 예. 네. 무한 편형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진짜. 모든 화면에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침단이구나. 예, 현장 들어가려면 저걸 신어야죠. 이거 뭐 랜턴이에요? 여긴 전광탄. 저도 구조대 예전에 있었어가지고 저희는 보직이 네. 딱 완전히 네. 평생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네.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 화재 진압된 땅 이제 구조대 갈 수도 있고 일단 수중 순환. 그 순환 이제 출동 나갈 때 이게 없었어요. 아 이런 걸 다 표현하잖아. 장비 창고? 수장비들이. 그러니까 뭐 야, 그런 느낌인데? 혹시 그런 건 아니구나.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뭐지? 뭐예요? 히터가 있다고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생각하시는데 겨울에 차고에 네네. 너무 추우면은 소방차 네네. 안에 물이 얼어요. 근데 물이 얼면 부피가 네네. 팽창하잖아요. 네네. 그럼 탱크가 파괴돼요. 네네. 차고에 틀어놓는 거죠. 와.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출동 나면 그때 물을 담아서 출동한다 이 생각이 안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 출동할 만반의 태세를 다 준비해놓고 수도세나 그런 건 따로 안 내잖아요. 아 저기 따로 됩니다. 아 따로 돼요? 그런가? 제가 너무 무식한 걸 좀 의식이었는데? 그러니까 굴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아 그렇죠. 위에서 집어던질 때도 있고 차량기 메이드 인 이탈리. 이탈리? 네, 이탈리.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게 인장 강력이에요. 이 차 이걸 양쪽으로 당겼을 때 자동차 덮을 수 있고 소규모 약간 최전방 GOP 부대 그런 식당 느낌. 저희가 밥 먹으러 식당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 항상 대기. 항상 대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그만 식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주셔. 야, 부식장 탐나는데 뭐 가져갈 거 없어요? 양파 가지고. 일품 있어요. 가져가요. 팀장 업무. 아 이게 뭐예요? 지령 시스템.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가 위치랑 출동대가 떠서 이걸 보고 출동을 하는 거죠. 저희는 주기적으로 주변 지리 지리 숙달 훈련을 하고 그래서 어떤 대형면을 많이 그러니까 전국 소방관들 모델을 뽑아서 찍은 사진이 현지 공무원 이분은 뭐 터미네이터처럼 생기셨네. 대전소방 직원. 아 대전소방이세요? 네, 대전소방본부 직원입니다. 제가 한번 공무원 여쭤보고 만진 척 좀 해드릴게요. 타자 몇 나오세요? 빠르신 거 아니에요? 350탄을 제가 게임으로 이제 타자를 배워가지고 차가 도로를 다니잖아요. 네. 근데 막 차들이 막고 있어요. 네. 근데 부득이하게 차를 쓸어서 뭐 쓸고 가도 뭔가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차를 쓰고 가면 안 되고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화재 현장을 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파손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불법 주차, 불법 주전차일 경우에는 저희가 손실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해드린다 말씀이신가요? 네,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요? 군대 있을 때 동시보관 하잖아요. 이게 무조 음모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네. 사고 접수가 됐다 사고 접수가 됐다 이제 이거 누르고 하는 거죠? 네, 네. 누르고 네. 한번 제가 대본을 한번 말씀 살짝 드려볼게요. 네. 네. 현재 서구 가수원동 산불 화재가 있으니까 현장으로 빨리 출동해 주세요. 그러면 수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47 47? 47 47이 알았다. 아 47이 알았다? 47 네가 대신 거라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사실. 아 죄송합니다. 네가 대신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발. 네가 대신 비발 출동이 비발. 비발이요? 네, 비발. 출동이 비발? 네. 비발. 네가 대신 비발.
네가 대신 비발, 비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예. 마무리 멘트 그냥 아무거나. 네. 저희 그 최첨단 장비 잘 보셨죠? 저희 대전소방본부는 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대전소방본부는 네. 365일 24시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안전을 네. 책임지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상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소방본부 화이팅! 저, 저기 약간 저기 어린이 영화에 나오는 아 머리 안 들어가 이것도 사이즈가 있나 본데 살짝 나와 이거 사이즈별로 다 나오죠? 이게 어? 소방관님 머리 사이즈에 사이즈별로 본인 사이즈 맞추는 거예요. 아 이게 네, 근데 이 직원은 머리가 네. 작은 직원이에요. 강호동 씨도 들어갈까요? 이게 강호동 씨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구독 좋아요.